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캐나다 조기 유학 전문 채널 TBC 유학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본사 사무실이 토론토 놀수역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토론토 소식을 가장 빨리 한국에 계신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론토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간접적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한 지 어느덧 9개월째 접어들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사용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면 범죄에 관련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발병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질병이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 발병 초기에 한국보다 더 많이 확산됐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업무 방향이 캐나다 조기 유학이다 보니 이런 캐나다의 시민 의식이 정말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니, 왜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를 활보하는 건지, 그거 좀 쓰면 어때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심각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캐나다 내에서도 정말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캐나다 시민들이 외출할 때 마스크를 많이 착용해주고 있고 실내에서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실내 출입 시 명부를 작성해서 확진자 동선 파악을 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얼마나 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캐나다 시민의식이 얼만큼 바뀌었는지, 길거리, 마트, 카페, 식당에서의 분위기를 짧은 영상들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턱스코 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제가 표시해드린 것처럼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은 영하고 핀치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영의 핀치라고 부르고요. 이 지역은 한국 교민들이 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저희 유학원 본사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요. 소닐은 저희 사무실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지역입니다. 네, 손님 신해지는 성문이랑 전화번호 받으시길. 네. 굉장히 좋은 동네고요. 이름은 그 다음에 647-220에 저희가 촬영한 곳은 이 소닐에 있는 조선옥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네. 밖에서 종업원이 안내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고 내 차례가 오면 종업원이 나와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청합니다. 그 이후 열체크를 하고 이상 없으면 이제 테이블 안내를 받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한국에서는 아주 당연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혹시라도 확진자 발생 시 동선 파악을 하기 위한 건데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사생활 보호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캐나다에서 저런 명부 작성을 하고 있다니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네요. 테이블에 앉은 관객들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셰퍼드하고 베다스트에 있는 카페 내부에 들어왔고요. 주문을 하고 있는 손님과 뒤에 대기하는 손님과의 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화면에. 그리고 입장하시는 손님, 종업원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카페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네요.
셰퍼드하우그 베더스트에 있는 대형마트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대용량 소독제가 출입문에 놓여있네요. 와, 진짜 크네요.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독제 앞에 입장시 손 소독제를 사용하라고 써있죠. 평일이라 그런지 마트 내부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쇼핑하고 있는 손님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캐네디언들도 잘 지키고 있고요. 100% 마스크 착용. 완전 멋집니다. 자, 보신 것과 같이 캐나다는 그래도 영미권 국가 중에서 가장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의 캐나다 사회적 분위기를 본다면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올해 초만 해도 캐나다에서 저희 유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현지 캐나다 상황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짧지만 영상으로 현지 분위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번엔 밴쿠버의 코로나 상황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